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7월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서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묻는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결과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당을 개혁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선에서 민심을 어떻게 접하고 거기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여러분 시당위원장님들 그리고 도당위원장님들께서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뭔가 잘못한다고 하면 남 탓할 수 없는 구도고 민심을 놓치고 있다면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혹시 놓친 국민의 뜻이 있다면 당이 포착하고 이걸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하라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부분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민심에 더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 민심을 더 반영하는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 그런 태도라도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단단한 시도당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민심으로 뛰어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일어나고 승리 기반을 만들고 기필코 승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잊지 않고 이기는 길 만들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